여러분 안녕하세요. 레아리다이입니다. 레아리다이의 피해시 공유 13편. 이번에 공유할 피해시는요, 밀리 웨폰팩 근접무기 핵입니다. 네, 보시면 이렇게 6개의 무기들이 있죠. 지금은 6개밖에 없지만 이제 점점 더 무기를 만들어서 수를 늘려나갈 겁니다. 대충 무기 소개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적용법 알려드린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무기, 그냥 평범한 검입니다. 그냥 딱 봐도 각지고 막 그냥 평범한 검. 예, 그 다음 두 번째, 도. 도 아시죠? 도. 그 카타나 같은 그런 검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대검. 양손검입니다. 이건 역시 남자는 양손검이죠, 역시. 크고 묵직하고. 자, 그 다음 네 번째, 슬래지해머. 망치.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다섯 번째, 모닝스타 철퇴 있습니다. 철퇴. 자, 그 다음 마지막 레이피어.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 생략. 적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적용법은 일단 적용하고 싶으신 무기를 선택해서, 예를 들어 모닝스타를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엔티티를 추가하신 다음에 무기보기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. 그럼 모닝스타를 오른손에 뼈 모닝스타를 뼈를 클릭해서 오른손에다가 안착시켜 주시고 위치랑 그런 거를 조절해 주십시다. 자, 그럼 이렇게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. 적용 완료. 그리고 따수아수아따따따따. 네, 참고로 이거 전부 다 재질이, 적용할 때 재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재질 부분을 반드시 무기와 함께 같이 같은 그룹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. 네, 이상으로 소개를 마쳤고요. 일단 공유 기간은 2월 8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총 일주일간 공유하겠습니다. 2차 재배포 절대 안 되고요. 불법 재배포도 안 되고 이거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. 막 배포하고 그러면 안 돼요. 비밀번호 힌트는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막 나와라 뿅! 차! 보셨죠? 이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 레아리다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길 바랍니다. PC만 받고 후딱 나가지 말아요! 아시겠죠? 자,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